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톡에 올려드릴게요. 모기가 있는지 이렇게 예쁘게다가 많이 있네요.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뮤지컬 배우 15년차, 트로트 가수 5년차.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 때문에 맨날 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수 신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도 예, 우리 하은님 팬분들도 계셨고, 우리 천상 가수이신 천상 선배님 팬분들도 계셨고, 앞에 가장 많은 하얀색 그룹들, 장민호 형 팬클럽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인선이 이름을 떠서 만든 신선노름 팬클럽도, 예, 팬클럽 이름이 되게 신선노름이에요. 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즐겨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제 옆 동네 가서 조금 작은 무대 가가지고 와, 근데 여긴가 봐 막 긴장하고 있다가 여기 부랴부랴 뛰어왔어요. 근데 역시 이 무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이 하얀 불빛, 파란 머리, 장민호 형 팬클럽 여러분 덕분에 또 찾아올 수 있었고, 또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근데 뭔 귀가 없다. 그렇죠. 오늘 이 무대에서 반야고로 불러드렸는데, 근데 노래 괜찮았나요? 네, 첫 번째 노래 반야고가 또 제가 5년 전에 미스터 트로트, 5년이나 됐어요 벌써. 네, 그때 첫 번째 불렀었던 노래인데, 48시간 만에 오라트를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또 되게 신기한 게 제가 48시간 기다려서 105번째로 반야고를 불렀는데 109번째로 우리 장민호 형이 불렀었죠. 예, 49시간 기다려서 형이 또 마지막 무대를 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또 형이랑 뒤에서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요즘 자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어떤 가수가 무대에 서든지 TV에 나오든지 한 팬클럽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팬과 아티스트로서 여러분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다 사랑해 주시면은 제 가수들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우리 오늘 무대 말고 어제도 내일도 나오는 가수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에 와서, 여기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 와서 노래를 했었는데 영수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저를 좋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재호 구청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무대를 꾸며주신 우리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제작진분들과 오늘 MC 선생님,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 가수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검정 옷 입고 계셔가지고 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보기 위해서 본인분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건 많은 제작진분들과 지자체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돈 주신 구청장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이가 삼겹살 데이 때 3월 3일에 신곡이 하나 나왔었죠. 네, 아주 소녀시대 같은 노래인데요. 다리를 흔드는 스페인 라틴 트롯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작사를 직접 한 노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의 플라멩코 한번 불러 드릴게요.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서 좀 쉬어요. 네, 맹고였습니다. 망고 아니고 맹고예요. 노래 제목은 플라멩코인데, 또 대한민국 사람 된바람 좋아해가지고 그냥 어르신분들은 맹고가 편하다 해가지고 노래는 맹고, 노래 제목은 플라멩코입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그 SS50에 출신 김현중 형님이랑 유튜브에서 찍었는데 스페인 팬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거 영어 버전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답변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이라 좀 더 영어 공부를 하고 오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플라멩코 노래도 좋았나요? 네, 우리 장민호 형님이 MC하고 계시는 트로 챔피언에서 또 제가 많이 불렀었죠. 네, 네, 그때도 많이 불렀었고. 네, 뭐라고요? 트로 챔피언 참 제가 일부러 그런, 그게 왜냐면 이게 상권이 있어가지고 그거 챔으로 발음하면은 바로 연락 옵니다. 트로 챔피언.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스터 트롯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완! 네, 완에서. 대한민국 또 이거 훈민정음 재밌어요, 그죠? 네, 상권에 걸리는 내용은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인선은 마음껏 쓰세요. 예, 초등권 없습니다. 사진 찍으면 다 찍어도 되니까 어디든지 함께하는 트로트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곡 불러드려야겠죠. 어느덧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됐어요. 뭐 카페라나 성악이나 대중가요에서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성인가요 쪽에서는 이 노래로 항상 인사드리곤 합니다. 정말 아쉽지만
36살이죠? 네. 만 34세. 제가 이제 만 33세인데, 그때 차중락 선생님이 부르셨던 노래입니다. 네, 그때 작곡을 하셨는데, 제가 차중락 선생님으로 착한 빙이 돼가지고, 여러분께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불러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앵콜이 할까요? 우리 장민호 형 빨리 보고 싶은 게 아니구나. 네. 앵콜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한테 받은 돈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또 세 곡만 부르고 가는 가수는 아니었어요. 그죠? 네. 앵콜 해도 될까요? 네. 원래 준비돼 있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앵콜 안 나왔으면 다시 선수금을 줄 뻔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번째 노래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제가 뭐 하나 놔뒀었는데 어디가 썼지? 네, 물 하나만 같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밑에 계시잖아요. 네, 잠바람이 근데 찬바람이 입으로 확 들어오더라고. 예, 이거 모기향이랑 같이. 네,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마음이 없는 소리 해줘서. 진짜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압구정에 화장하러 잘 다니면 이렇게 돼요. 연예인 DC 받아서 38,000원에 머리부터 얼굴까지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자, 콧물이 더 나오기 전에 네 번째 노래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뮤지컬 배우 15년 차라고 아까 좀 말씀드렸었는데 프로트 가수가 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뽕지컬 배우로 제가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로트 콘서트나 어디 가면은 마지막에 항상 불러드리는 노래인데 이 다음에 여러분 앵콜이 또 있다면 장민호 형이 조금 나중에 보고 싶다면 한 번 더 앵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노래로 오늘 이 자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자리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 일원으로서 다른 데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연수구 구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가사와 제목을 이걸로 정해봤어요. 뮤지컬 버전의 고맙소 불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띵겨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올해에는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 할 노래는 오늘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날씨가 정말 폭염으로 힘들었을 때 이 노래를 잠깐 그만뒀거든요. 땀이 너무 흘리시고 이 노래도 미스터 토롯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영탁이 형이랑 불렀던 또 만났네요? 말고! 네, 그거 말고 이거 있죠? 네, 이거 말고 제가 혼자 불렀었던 노래입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결승전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영탁씨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트롯맨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의 어제부터 다경이도 왔었고 수많은 가수들이 왔었는데 내일도 훌륭한 가수분들이 옵니다. 마지막까지 축제에 함께 해주시고요. 또 9시 이후에 있는 불꽃축제도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다음에 또 엄청난 장민호 형이 준비되고 있는데 예, 우리 장민호 큰형님의 앞길에 레드카펫 하나 깔아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카펫 같은 노래로 인선이 인사드릴게요. 노래 나오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까지 즐거운 축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